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언어 교환을 대략 7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이 뭐냐? 특히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맞춤형 교재, 교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공부를 할 때도 AI를 활용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목소리를 글자로 만드는 구글 도큐먼트의 툴을 이용을 해서 보이스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그 구글 도큐먼트 툴을 이용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 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글을 이따가 챗GPT에 교정을 봐달라고 하면 지금 구두점이 찍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약간 뭐 내가 말을 반복한다거나 뭐 틀린 말이 있다거나 하면 그 정도는 고쳐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 그 다음에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발음 공부를 지금 또 듣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 나중에는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 온라인 언어 교환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AI를 이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파트너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언어 부모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는데, 함께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내가 공부하는 언어가 베트남어라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될수 있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언어를 활용해서 서로 언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때 언어 부모, 함께 공부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뭐 스마트폰이 대세이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어플에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언어 교환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존재하는데 스마트폰의 특성상 뭐 간단한 이야기, 메시지 전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채팅방, 영상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활용도가 없지는 않고 그걸 꾸준히 잘 활용하면 그 또한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한 부분은 문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만 가지고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한다는 데는 문자 베이스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 언어 교환 파트너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어플에서 이제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온라인,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온라인 교환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상세 정보를, 그런 어플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초대를 할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고, 헬로우톡 사용해서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분들하고 온라인 언어 교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뭐 7명, 8명 정도 파트너가 돼서 지금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 둘, 두 명이 있나? 간혹 공부하는 시간이 안 맞아서 간혹 공부하는 사람 한세명 정도 있고, 그리고는 공부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제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교류가 있었던 사람인데, 둘다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어 교환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언어 교환을 할 때에는,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때는 세 사람 이상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롱런하기가,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상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공부가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 사람 이상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못해도 이제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의 경우는 비교적 뭐한80% 정도는 안정된 상태에서 언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많이 7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환 파트너는 온라인 교환 어플을 통해서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났으면은 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 언어 교환을 잘 주최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뭘 가지고서 운영을 하느냐, 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줌은 지금 뭐 코로나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또 휴대폰만으로도 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하는 사람이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상대방은 휴대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40분간은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가지, 줌은 화면 공유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화면 공유의 대표적인 플랫폼, 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구글 도큐먼트를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도큐먼트는 연속적인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뭐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도 괜찮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뭐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수 있는데, 사용해 본 결과 줌이 가장 좋다. 또 줌에는 녹화 기능이 있어서 서로 동의하에 녹화를 해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더할수 있고, 공부 후에 또 예습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줌을 활용하면 좋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의 파트너가 정해지고, 줌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이제 맞는 시간에 정해서 꾸준히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노안 교재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파트너와 대화를 해 가면서 파트너의 수준과 나의 수준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서 교환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교환 작성 방법은 아마도 단어, 문장, 아마도 처음에는 단어, 문장, 그다음에 대화 이런 정도로 가볍게 시작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단어 10단어, 문장 5개, 그다음에 간단한 대화, 이걸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미리 AI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이렇게 서로 번역을 해가지고 교차해서 거의 50대 50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뭐 비우는 것도 없고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됐다, 잘 된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일단 언어를 공부할 때는 단어를 어휘 능력을 일단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단어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 그 다음에 문장을 공부하면서 문법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점, 나중에 작문, 글쓰기까지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리고 대화를 계속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어차피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 공부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상생활, 특히 외국에 갔을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중심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뭐 전반적으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진행하면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잘할수 있다.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녹음한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챗GPT한테 교정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뭐, 한국어는 잘 들어가는. 요즘 구글 도큐먼트가 대단해. 그냥 다 들어가. 뭐, 발음 여부는 특히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원고 쓰거나 뭐 이메일 쓸때 이거 녹음을 해서 하면 더 빠르. 굳이 장문의 글을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프루프리드 위드 이렇게 탑해가지고 집어넣고 땅 하면 지가 알아서 부딪힌까지 찍어줘. 문단도 만들어줘. 틀린 것도 고쳐줄 수 있는데 영어만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교열을 받아서 이제 내용을 더 정리를 했습니다. 맞춤표도 찍혀 있고,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한 이야기 반복인데, 자, 온라인 언어 교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언어 교환을 대략 7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이 뭐냐? 특히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맞춤형 교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공부에도 AI를 활용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목소리를 글자로 변환하는 구글 도큐멘트의 음성 타이핑 기능을 이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글을 나중에 교정을 봐달라고 하면 구두점이 찍혀 있지 않거나 반복되거나 틀린 말이 있는 경우에도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과 함께 온라인 언어 교환을 위해 나름대로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듣기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의 핵심적인 요소는 AI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언어 교환 파트너는 내가 공부하는 언어가 베트남어라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될수 있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충분히 언어를 활용해 언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때 파트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이고 스마트폰 앱에는 언어 교환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이 특성상 간단한 메시지 전달, 채팅방, 영상방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잘 활용하면 휴대폰을 이용한 언어 교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언어 교환은 문자 기반이기 때문에 휴대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지 상세 정보를 앱 사용자와 공유하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헬로톡을 사용해 베트남어, 한국어 공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7명에서 8명 정도 파트너가 있었고, 꾸준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2명 정도입니다. 간혹 공부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3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가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두 사람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교류가 있었던 사람인데, 둘다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교정 부분이 좀 이상하네. 이 AI 교정이 완벽한 것만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 교환의 파트너를 찾을 때는 서로의 필요가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때는 세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래 함께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 사람 이상이 함께 공부하면 한 사람이 못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언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베트남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언어 교환 파트너는 온라인 교환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내가 호스트가 되어 언어 교환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줌을 사용해 운영하면 좋습니다. 줌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휴대폰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호스트가 되어 진행하면 상대방은 휴대폰만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줌의 무료 버전을 이용하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줌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하면 연속적인 편집이 가능을 의뢰합니다. 줌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공부 후 예습도 할수 있어 좋습니다. 언어 교환 파트너가 정해지고 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서로 맞는 시간을 정해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AI를 활용해 교환 교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 수준에 맞는 단어 문장 대화 주제를 AI를 통해 받아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 단어 10개, 10단어, 문장 5개, 간단한 대화 주제를 AI를 통해 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AI를 이용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 교차하며 공부합니다. 이는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단어의 어휘 능력을 갖추고 문장을 공부해 문법에 익숙해지며 대화를 통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랑은 전반적으로 언어를 공부하고 일반인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면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 호스트 부분,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언어 교환 작성을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라도, 어떤 파트너와 공부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능동적인 파트너이면 좋다.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한쪽은 수동적이고 한쪽은 능동적이면, 능동적인 사람은 계속 호스트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실제로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언어 교환은 약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환을 준비를 했으면 상대방도 교환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능력,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언어 교환이, 온라인 언어 교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온라인 언어 교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